우주별 책상. 안녕하세요, 우주별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제 방을 소개해달라, 책상을 소개해달라고 해주셨는데요. 이번에 책상 소개 룸투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. 제 방은 기역자형 책상과 그리고 선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. 민트 색깔 벽은 제가 직접 셀프 페인팅을 했고 또 가구들은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맞췄어요. 선반 공간은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은 책상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책상의 맨 끝에는 이렇게 붓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다양한 펜들, 제가 그 펜들을 수집하는 게 취미거든요. 알록달록 펜들을 정리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. 나름의 팁을 주자면 종류별로 모아두는 거죠. 여기는 붓을 한 대 모아뒀고요. 또 붓펜을 종류별로 모아뒀습니다. 수납 도구는 그 요즘은 원목 느낌이 좋아서 나무 상자를 모두 이용을 해서 깔맞춤이라고 하죠. 통일감을 줬습니다. 색연필 공간이고요. 또 다이어리 쓸 때 필요한 펜들, 만년필, 여기는 마카들을 모아뒀고요. 또 그 밖에도 펜들이 되게 많아요. 종류별로 이렇게 한 대 모아뒀습니다.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고요. 마카 같은 양방향 펜들은 눕혀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. 캘리그라피 할 때 쓰는 이제 펜촉들인데 제가 그 중에서도 깃털펜을 제일 좋아해요. 뭔가 그 옛날 서양의 귀족들이 쓰는 느낌? 약간 좀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이런 느낌이 좋아서 다양한 펜촉과 펜대를 이렇게 수집하고 있습니다. 뒤에는 색깔별로 잉크들을 모아뒀고요. 또 이제 제가 자주 애용하는 수채화 물감, 고체 물감이라고 뭔가 초콜릿 같아요. 또 이제 그 책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저는 간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끔 이렇게 까먹을 때 이쁘게 꾸미고 싶어서 병을 리폼을 했죠. 화이트 마카로 직접 글씨를 써서 이렇게 리폼을 한 병에 좋아하는 사탕들을 가득 담아서 하나씩 이렇게 까먹고는 합니다. 옆에도 직접 제가 마카로 글씨를 써서 리폼을 했고요. 여기는 카라멜. 이쪽은 다이소에서 샀던 미니 수납장인데 되게 그 자질구레한 것들 많잖아요. 작은 것들 굴러다니다가 잃어버리기 쉬운데 이렇게 한 대 또 종류별로 미니 서랍장에다가 넣어뒀습니다. 그 위에는 귀여운 플레이 모빌들, 인형들도 두고 핸드크림도 두고 또 뒤에는 사탕, 카라멜도 이렇게 간식이 중요해요, 그죠? 또 휴지도 두고 벽에는 보드를 걸어뒀어요. 블랙보드인데 제가 직접 마카로 꾸며놨거든요. 핸드레터링 우주별. 그 아래로 제가 좋아하는 그 라틴어 문구들 적어뒀습니다.
그 옆에 벽에는 코르크보드에 이렇게 또 제가 직접 글 쓰고 꾸민 것들을 이렇게 앞정으로 꽂아뒀어요.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각도다.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. 남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나만의 각도를 갖자.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아래는 직접 이제 오리고 붙이고 스크랩북킹한 것들 이뻐서 이렇게 붙여뒀습니다. 코르크보드 꾸미는 방법이죠. 책상 중간에는 스탠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새벽에 좀 어두울 때는 스탠드를 켜고서 작업을 하는 거죠. 이쪽 벽에도 제가 직접 글씨 쓴 것들, 손글씨, 또 손그림, 수채화 등등 그때그때 작업한 것들 붙여뒀어요. 뭔가 이렇게 빼곡히 붙여두면 이쁘잖아요. 이쪽은 색연필로 이렇게 그린 건데 색연필도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다양한 도구들, 또 이쪽에는 수채화 공간이거든요. 봄 느낌이 물씬 납니다. 꽃만 다 그려뒀어요. 그래서 뭔가 좀 더 화사한 느낌이랄까? 자세히 보면은 이제 꽃들을 엮어서 이렇게 리스를 그려놓기도 하고, 또 벚꽃 이제 나무도 그려보기도 하고, 벚꽃이 흩날리고 있죠? 봄 느낌이 물씬 나게 다양한 꽃들, 장미, 물망초, 라벤더 등등 그려놓고 꽃말도 함께 적어냈습니다. 이렇게 나름 그 책상 벽을 꾸미는 방법까지 함께 했어요. 자, 그 옆에는 이제 기업자형 책상 중에서 작은 책상, 여기는 이제 컴퓨터 공간인데요. 컴퓨터 아래에 뭔가 아기자기하게 제가 좋아하는 그 플레이모빌들을 세워뒀습니다. 컴퓨터 하다가 한 번씩 보면 너무 귀엽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제 책상 공간만을 한번 살펴봤는데요. 앞으로 이 공간에서 좀 다양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작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